Okay. Kommt wieder. Okay.
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이 두툼한 오겹살을 이용해서 철판 오겹살 짜파게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봤고요. 함께 먹을 튀김 만두랑 파김치도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계란후라이는 특별하게 메추리알을 이용해서 조그만 계란후라이를 듬뿍 준비해봤고요. 함께 먹을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따가 이 머스타드 찍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의 느끼함을 싹 잡아줄 통! 단무지까지 이렇게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배고픈데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짜파게티를 고기 기름에 볶아서 만들었더니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큼직한 오겹살이랑 같이 고기랑 같이 볶는 짜파게티 중에서 오겹살 짜파게티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도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와, 이거지. 진짜 부드러워요. 뭐 사지 그럼? 메추리알은 작으니까 한 3알씩 먹어볼게요. 오, 맛있어.
만드는 고기만두로 튀겨봤어요. 이렇게 케첩 뿌려서 짜파게티 때는 또 이 파김치가 빠질 수 없죠. 이렇게 고기 한 점 크게 싸가지고 파김치도 지금 딱 아주 알맞게 잘 익었어요. 오겹살, 계란후라이, 파김치 삼합.